용도가 그 등화. 등화라는 건 뭐야? 석유 램프를 얘기하죠. 옛날에는. 그리고 화학공업의 원료 혹은 이제 뭐 도시가스 등등이 사용되어진다. 가스 성분들이나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어떻든 간에 이건 나중에 좀 이따 배우고요. 천연가스를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석탄을 가스화시킨 것들이 될 수 있다. 그래서 아직은 뭐 어떤 경제성 논리가 있는지는 제가 잘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석유보다는 떨어질 거로 같은데요. 옛날에 이 썼단 얘기죠. 현재 석탄 가스화를 시키는 것은 제철소에서 쓰는 그런 것밖에 없다. 제철화학에서 지금 쓰죠. 석탄을 자기네들이 태워버리려고 쓰는 겁니다. 가스, 왜 석탄 가스화 시키려고. 가스화가 나중에 화학산업의 원료가 되니까. 그 다음에 여기 또 뭐 있어요. 그 콜타르 성분들이 이 가스화 시켜 남은 콜타르 성분들이 건류 후 남는 거죠. 그 흑색 점성에 있는 액체로서 상당히 비스코시 점성이 있다는 얘기죠.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방향족 탄화수소 같은 경우 석탄의 한 4-5% 정도를 400여 중에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하다 하는 얘기.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몇몇 주요한 것들만 파악하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축합이나 방향족 화합물을 석탄에서 좀 그 얻을 수 있는 그런 형태들이죠. 자, 뭐 일단은 뭐 여러분들한테 큰 어려움을 생각 그림상으로 보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방향족 탄화수소나 뭐 축합된 탄화수소 그래서 뭐 납탈렌 안트라센까지 나오고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성분들이 질소 화합 아니 즉 석탄 유두체들로 나오는 거죠. 자, 어떻든 간에 우리는 여기 석유 이전에 쓰던 석탄 그리고 석유 이후에 쓸 석탄 그런 차원에서 석탄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요거네요. 석탄에서 이제 화학 반응 시 석탄의 가스화 반응이라는 얘기는 수증기와의 반응을 즉 탄소 석탄 덩어리를 수증기가 물과 반응해서 이렇게 일산화탄소를 만들어내야 된다. 일산화탄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산소와의 반응을 본다면은 이런 석탄은 탄소 C니까 그죠? 어느 정도 집어넣어요. 석탄에다가 수증기 석탄에다가 아까 여기 한 거고 그 산소와의 반응은 석탄에다가 이제 산소 집어넣어서 CO 가스를 만드는 거고요. CO 가스가 상당히 이제 산업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. 아이고.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석유의 수소와의 반응으로 석탄에서 수소를 반응시키면은 뭐가 돼요? 메탄 가스가 돼서 가스화가 일어난다. 이것도 가스죠. 그죠? 다 가스상태로는 어차피 석탄이 수증기와 반응시키고 수소와 반응시키고 산소와 반응시켜서 전부 다 이렇게 가스화를 만드는 거예요. 그게 가스화 공정이에요. 그쵸? 그러면은 석탄에다가 아니 뭐 물 집어넣어갖고 가열하면은 수증기 증류 생기고 그 석탄에다가 그 그냥 산소 집어넣으면은 그 뭐 CO2 가스가 만들어지고 석탄에다가 여러 가지 뭐 남을 뭐 이렇게 저거 집어넣으면은 수소를 집어넣으면은 메탄 가스가 만들어지니까 가스화가 이루어지는 거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가스화를 만드는 세 가지 화학 반응식 여러분이 한번 써볼 수 있기 바랍니다. 그 다음에 석유에 밀려나갖고 그리고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거다. 상당히 참 역설적인 얘기죠. 한때는 가스 시대였던 아니 석탄 시대였던 것이 휘발유 기관으로 물러나면서 나름대로 자기 입지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. 그래서 여기 이제 5-5절에 석탄의 액화 공정을 보면은 석탄에서 석유와 유사한 기름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것이 1913년도 독일에서 개발해갖고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연료가 필요한데 연료를 다 차단시킨 거예요. 딴 나라에서 연합군에서 못 쓰게끔. 그래서 전차가 휘발유가 없으면 전차예요. 아무 의미 없는 고체 덩어리죠. 그렇기 때문에 고심을 많이 했는데 나름대로 그 석탄을 가스화시키는 상태에서 에너지원을 액화시켜갖고 그 휘발유를 만들어낸 거예요. 기름을 만들어낸 거예요. 그런 기술이 독일한테 이적했기 때문에 서방 국가에서는 에너지를 차단하면은 탱크는 무용지입니다 했는데
저렇게 1930년대에 그 기름을 석탄으로부터 기름을 짜낸 거죠. 그래갖고서 운행을 했다는 아주 독한 기술 얘기를 합니다. 한편 저 석유 여기 이제 석탄에서는 탄소 함량이 얼마큼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석유가 더 많냐 아니냐에 따라서 뭐 구분하기도 하는데 지금 뭐 큰 조정에 대한 의미는 없고요. 여기 석탄의 액화 생성물은 그 언세츄레이트 불포화기가 높아요. 불포화 왜냐면은 불포화기가 많아 갖고서 수소의 함량이 그 첨가시킬 것이 많다는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어느 정도 얘기가 되는데 그 겹사슬이 있는 그런 그 화합물들은 나름대로 그 절단을 통해서 우리가 탄화수 화합물을 만들죠. 여기 보시는 것처럼 R의 에테르 타입인데 수소 반응 시켜갖고서 RH 떨어지고 ROH로 이제 OH 하나 빠졌는데 물로 빠져갖고 저렇게 탄화수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. 자 그렇다면은 저 우리가 그 얼추 다 듣고 석탄이 크게 뭐 아직까지는 뭐 얘기할 건 없지만 석유 위기가 왔을 때 석유의 자원이 고갈되었을 때 석유로부터 충당했던 연료는 다른 것을 충당한다 치더라도 석유로부터 얻어지는 화학산업의 원료 분야는 매우 관심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. 근데 이제 이 석탄이 그런 석유 시대가 떨어졌을 때 그래도 이 없으면 잇몸이라고 석탄으로라도 뭔가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개념을 잡았습니다. 자, 일단은 5장 내용을 여기에서 멈추도록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